안녕하세요. 트렌드 위드미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트렌드 위드미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배우 하연수라고 합니다. 예이! 하이파이브! 네, 제가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합류하게 된 병아리 에디터인 만큼 저의 랜선 집들이 집 공개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오, 집이에요! 네, 집입니다. 네, 일단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에 있는 가구들은 제가 다 좋아하는 가구들입니다. 오래 쓸 수 있는 탄탄한 거를 사는 게 좋구나 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튼튼한 친구들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장, 턴테이블, LP판과 CD들, 그리고 굉장히 4년 전쯤에 산 촛대. 제가 작업하고 있는 그림이랑 그림도 그리시는데요? 원래 그림 주로 이 작업 책상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창작의 고통을 맛보는 공간입니다. 주방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요리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주방. 빠밤. 먹을 것이라곤 음료수와 뭐 맥주 요 정도가 다인. 여기는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이나 그림들, 진행 중인 그림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 겸 드레스룸 겸 사진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무언가 작업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뭘 해야 될 것 같아. 놀러 오세요. 여기는 바로 안방.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빰빰 빰빰. 네, 저의 수호신 스노우맨 인형. 정말 심플한 이번에 여름용으로 새로 산 솜이불. 구스 이불보다는 솜이불을 더 좋아해요. 되게 보돌보돌하고 피부에도 더 좋은 것 같아서 솜이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이렇게 투명 유리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없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요. 인테리어 고가의 돈을 들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좀 자주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굳이 뭐 공사를 한다든지 자주 바꾸지는 못해도 인테리어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작은 방 원룸도 인테리어 되게 예쁘게 하셔서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저의 심플한 화장대. 여기가 정말 조촐하지만 화장실인데 요런 느낌? 짠짠. 이상 굉장히 쑥스러운 저의 랜선 집들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이랄 것도 없지만 저는 씻고 왔고요. 되게 여러분께 제 생얼을 보여드리기가 머리 왜 저러죠? 진짜 요즘에 환절기라서 그런지 피부가 되게 당김이 심해진 거예요. 새로운 세럼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럼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간 온천수, 그리고 로즈허브 성분이 피부에 순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탄력 개선, 피부결 개선, 그리고 주름 개선에 아주아주 탁월한 효과를 지닌 펩타이드가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피부가 어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목에 먼저 도포를 해볼 건데요. 오! 이 스포이드 되게 귀엽다, 그쵸?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 보이려나? 네. 보이시나요? 지금 손등에 한번 흡수시켜보고 있는데 오! 굉장히 빨리 흡수돼요. 끈적임 좀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엄청 빨리 흡수돼요. 여름에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딱이에요.
바르자마자 피부를 뭔가 싹 감싸주면서 무슨 막 같은 게 생긴 느낌? 되게 쫀쫀해진 느낌? 향은 그 굉장히 고급진 편안한 허브향이 나요. 제가 사실은 확실한 걸 좋아해서 아까 잠깐 살짝 찾아봤는데 피부 저자극 테스트 당연히 완료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 민감한 피부도 개선해주고 윤기도 개선해주고 그리고 피부 탄력 효능까지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네 통과했다고 합니다. 완료 완료 입증 완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피곤하고 졸린 날 대충 빨리 바르고 자고 싶을 때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작업하다가 잘게요. 여러분 안녕. 아니 근데 진짜 요즘에 햇빛 때문에 피부가 자주 뭔가 붉게 달아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피부가 좀 더 빨리 늙는 그런 느낌이랄까? 또 아무래도 자외선이 노화, 피부 노화에 네, 제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도 좀 요즘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저는 원래 까만 편이거든요. 그래서 타도 그냥 굉장히 또 빨리 타고 최근에 제가 해외 촬영을 갔다가 햇빛 알러지가 심각하게 올라온 거예요. 몸이나 이런 데는 가릴 수 있겠지만 이제 얼굴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얼굴이 익어버리면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이렇게 순하게 작용하면서 피부 탄력과 그리고 또 주름 개선에 좋은 이 세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한번 손등에 테스트를 볼까요? 요즘 그 핫한 펩타이드가 네.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펩타이드. 오. 네. 허브 냄새 난다. 진짜. 향 되게 좋다. 진짜 허브 냄새 난다. 진짜. 냄새부터가 진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이게 진짜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면서 싹 스며드는 느낌이 딱 나요. 진짜 부드러워. 그쵸? 진짜. 부드럽죠? 진짜 부드럽다. 냄새도 되게 진짜 고급진 그런 허브 향이 딱 나요. 약간 진짜 약간 세럼은 좀 끈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전혀 안 끈적으로 진짜 다 이렇게 흡수도 되고 하나도 끈적이지 않습니다. 우와. 약간 냄새부터가 진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허브라서 그렇구나. 약간 그 마사지샵 가면 싹 나는 그 허브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릴렉스 냄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줄 때 이런 게 너무 좋다. 여러분도 피부를 숨과 탄력으로 꽉 채워서 활력을 되찾아보세요.